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이 출렁이면서 뭉칫돈이 은행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런 자금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제공하는 예금과 적금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 실제 가입 조건을 따져보면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고금리 예적금 실태 알아봤습니다. 직장인 강모 씨는 올 초에 연 7% 이자를 준다는 저축은행의 적금 광고를 보고 가입을 생각했지만 포기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고 만기도 7개월로 짧아 이자가 3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이게 하나마나 하더라고요. 상술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형은행도 잇따라 고금리 예적금을 내놓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5대 은행 중 최고금리가 가장 높은 한 예금의 경우 만 50세 이상의 6개월 이상 주거래, 자산계좌 잔액 500만 원 유지란 조건을 모두 지켜야 2.05%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가 크단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이거나 신규 고객을 늘리기 위한 미끼 상품인 셈입니다. 실제로 7% 적금 상품을 출시한 저축은행은 한 달 새 계좌 개설이 5배나 늘었습니다. 마케팅 차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상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은행 예금에 한 달간 30조 원 넘는 돈이 몰릴 정도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은행권이 미끼 상품으로 금융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